사랑하는 것. 여기서의 사람이란 나도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이죠. 저희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那我就在这里头已经写了很多了，但我就想问一下大家，你们真的爱你们自己吗？ 사랑해 가능하신가요? 可不可以说我爱我自己？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굉장히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려워 보여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남자분들이 해주시는 거 감사해요. 사랑해. 안 하는 사람도 있네요. 사랑해. 이거 뭐냐면 나도 나에 대해서 사랑하고 수고했어 이렇게 계속 격려를 주셔야 돼요. 这句话是什么意思呢？我自己也要跟我自己说什么？说你辛苦了啊，我爱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거를 이제 모르면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건 모순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我要是连爱我自己、尊重我自己都不会的情况下说爱别人，那这是有矛盾。 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나나 다른 사람을 뭐 사랑한다? 이제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去爱别人或者是爱自己是很困难的一件事，那为什么这么困难？ 네, 한번 이제 질문을 또 대답을 한번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용납하기가 어렵다면 왜일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생각 안 해도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얘긴데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들지 한번 몇 분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我这样的一个问题哈，我去爱别人或者爱我自己的时候太难了。 那这个问题，你们想一下，为什么这么难呢？去爱别人，或者是爱我自己？